자, 오늘 3시간이니까 좀 슬렁슬렁. 좀 이따 리우스 어때? 리우스 리우스 좋아? 다음 주까지만 조금만 고생하세요. 다음 주까지만 학원 방학 있는 거 얘기 안 드렸나요? 8월 9일부터 수요일부터. 언제부터? 8월 9일 수요일부터 그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좀 쉬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할 건데, 저는 선생님 얘기 들어보자. 그건 너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다, 우리 봐. 발목은 왜 그래? 네? 발목은 왜 그래? 이었어. 뭐 하더라? 축구 하다. 아, 진짜. 잠깐 선생님 얘기 들어봐봐.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자, 잠깐만. 이 책을 방학 끝나고 만들어 드릴 건데, 70문제입니다. 몇 문제 여러분들? 그 70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야. 중간에 좀 너무 어렵다 싶은 거는 몇 개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그런 건 빼버릴 건데, 알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나올 만한 내용들은 다 때려 넣어놨으니까 여기까지 해야겠죠 여러분들? 네. 이해돼? 여러분들이 어차피 목표 마지노선은 3등급 이상인 거잖아, 그쵸? 네. 2등급 나오면 좋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상수항이 무슨 수인 여러분들? 정수인. 무슨 함수 fx가 있다. 다음 함수 fx가 지금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환기해봐. 수2를 너무 오래간만에 하나? 아니지? 여기 봐. 자, 제일 먼저 우리한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일단 무슨 함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다음 함수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떠올려봐. 첫 번째, 이 새끼에 대한 차수를 잡을 준비를 해야 돼. 지금 몇 차식인지 알아낼 준비해야 돼, 그치? 그리고 이 자식은 무슨 속이던가 여러분들? 연속이던가.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거지, 그치? 맞아? 미분 가능한 건 뒤에 좀 나오니까 되게 천천히 천천히 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무슨 항이 여러분들? 상수항이 무슨 수다 여러분들? 정수랍니다. 아까 정수인 거니까 빵일 수도 있고 양의 정수일 수도 있고 무슨 정수일 수도 있는 거고 음의 정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잠깐, 반화조건을 만족할 때 누구 3의 값을 구하세요? F3의 값을 구해. 선생님 쳐다봐봐. 늘 목적은 이거지. 그 fx가 누군지 알아내는 거지, 그치? 네. 이해되죠 여러분들? 늘 목적은 그거야. 자, 일단 가족권은 익숙해야 돼. 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겠다 여러분들? 무한대로 보낼 때 우리식 등장 했잖아. 무슨식 등장 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건 빨리 무슨 하는 거야 여러분들? 유리와 하는 거지, 그치? 일단 써볼게. 루트 누구에다가 fx에다가 마이너스 누구 제곱이다 여러분들? x 제곱에 그 값이 얼마다 여러분들? 시작.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자, 무리식이 등장을 했어. 다시 무슨 식이 등장을 했어? 그럼 무리식이 등장을 했으면은 일단 고민하지 말고 일단 빨리 유리화를 해.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그 식을 유리화 하잖아. 그러면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할 게 되게 단순해 얘들아. 그럼 분자 쪽에서는 분의 1인 거니까 이번엔 분자에 유리화하는 거지, 그치? 그럼 분자 쪽으로 올라간 게 fx 마이너스 요거 제곱인 거니까 누구 4승이 되지 얘들아? x 4승이 되는 거고 분모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루트 누구에다가? fx에다가 더하기 누구 제곱이 내려왔다? 그 결과값이 지금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잖아. 분명히 무슨 함수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차수를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게 아니야. 딱 쳐다보자마자 x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어찌됐든 이 분자 쪽은 분명히 다음 식이겠지, 그치? 네. 이해되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일단 fx가 1차 함수야. 몇 차 함수야? 그럼 fx의 1차 함수에 루트 씌워버리면 여기 누구 제곱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럼 루트 1차는 당연히 1차보다 더 낮겠지, 맞죠 여러분들? 네. 이거 납득되니 여러분들? 네. 그러면 fx가 1차면 분모는 2차 취급해도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fx가 1차면 분자는 몇 차가 돼버리는 거지? 4차. 그럼 1차분의 4차는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지, 그치? 아, 그런 거니까 1차 아닐 것 같아. 자, 2차라고 해봐. 몇 차라고 해봐? 2차. 얘, 아직도 얘가 버티고 있으니까 당연히 발산하겠지, 그치? 네. 3차라고 해봐. 그럼 당연히 아직도, 자, 루트 3차? 루트 3차? 당연히 몇 차보다 차수가 낮을 거야, 여러분들? 2차. 2차보다 낮은 거니까 2차분의 분자 여전히 몇 차야, 여러분들? 4차. 4차야. 그럼 또 발산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분자 차수가 높으면 발산해버리잖아. 네.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이제 fx를 4차라고 해보자고. 몇 차라고 해보자고 여러분들? 4차. 4차면은 루트 4차니까 몇 차로 차고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루트 예를 들어서 x4승 릴리가 여기까지 됐지. 네. 자,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얘가 제일 커. 이 뒤에 3차, 2차, 1차 이런 거는 신경을 써도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넌 일단 누구 제곱 취급 받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x 제곱 취급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분모는 이제 몇 차로 예측되는 거죠, 여러분들? 2차에 더하기 2차인 거니까, 물론 2차가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맞냐, 여러분들? 아무튼 2차고, 4차에서 몇 차 뺐으니까? 4차 뺐으니까 4차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지, 그치? 납득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뭔가 가능해 보여. 근데 만약에 fx가 5차야, 다시 몇 차야 얘들아? 그럼 5차라고 한다면 분자 몇 차야? 5차지. 그럼 분모는 루트 5차니까, 맞니 여러분들? 아무튼 2차보단 크겠지. 하지만 몇 차보단 작겠다. 3차보단 작겠지, 그치? 그런 거니까 일단, 분자 쪽에서 몇 차가 버티기 시작하니까 다시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지, 그치? 6자 차지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건 몇 차 함수야? 1, 2, 3, 4, 1, 2, 3, 4차 함수인 거지, 그치? 납득되겠지? 그런 거니까, 아, fx가 지금 몇 차로 예측이 돼, 얘들아? 4차로 예측이 돼. 그럼 생각해봐. fx가 4차로 예측이 되는데, 일단 그 녀석의 무슨 차항을 몰라, 여러분들. 최고차항 개수를 몰라, 맞지, 여러분들? 자, 따져봐봐. 다시 가. 루트 4차지, 그치? 그럼 루트 4차면 만약에 이 앞에 개수가 음수면 무슨 수면 여러분들?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지 그치?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수일까 얘들아? 양수겠지. 그럼 루트 4차 차고 나왔으니까 분모가 몇 차가 됐을까? 2차가 됐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몇 분의 몇으로 수렴했으니까 2분의 1로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몇 차로 수렴해야 될까 얘들아? 2차로 수렴해야 될 것 같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려면 이 몇 차항이 여러분들? 4차항이 일단 뭐 해야 될까? 날라 가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해돼? 그럼 일단 이렇게 써볼게. x4승에 누구 x3승에다가 오늘은 극한만 계속 다룰 거야. 예를 들어서 누구 x 플러스 d다 여러분들? cx 플러스 d다, 그지 여러분들? 그럼 해봐. 자, 이제 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일단 너는 루트 x4승인 거니까 맞지? 네. 누구 제곱 정도로 차고 나올 수 있지 얘들아? 네. x제곱. 이 뒤에 거 신경 안 써도 돼. 왜 그런 거냐면은 3차는 당연히 몇 차보다는 x가 무한대로 가면 한참 느려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분모가 몇 x제곱으로 지금 예측돼 여러분들? 네. 2x제곱으로 예측돼. 그러면은 뭔가 2x제곱으로 예측돼. 그런데 4차항이 날아가고 나서, 다시 몇 차항이 날아가고 나서 남은 게 이제 맨 x3승인 거지 얘들아? ax3승 늘 1인데 그게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수렴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려면 이 3차항도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되겠지. 그런 거니까 또 건진 게 그 a도 얼마라고 하는 걸 건졌어 여러분들? 0이라고 하는 걸 건졌어. 그럼 또 건져봐봐. 맨 x제곱 분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때려봤다고 말씀드렸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복습해줘. 그럼 이제 x4승은 어차피 날라갔을 테고 a는 0인 거니까 누구 x제곱으로 가는 거지? bx제곱. 이제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극한 값이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인 거니까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 2분의 b가 결론적으로 다시 몇 분의 b가 여러분들? 2차분의 2차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런 거니까 B값은 얼마로 결정된 거지 얘들아? 마이너스 2로 결정된 거지, 그치?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fx를 다시 한번 써보자고. fx 어떻게 되니? 시작. 누구 4승에다가 x4승에다가 a0이고 맞니 여러분들? b 대신에 얼마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누구 제곱에다가 이제 cx 플러스 d 몇 개만 남은 거야? cd 두 개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잠깐만. 다시 이거 이해되니? 4차는 날아가야 돼, 맞지 여러분들? 왜? 얘를 집어넣었을 때 루트 4차는 몇 차로 차고 나온다 여러분들? 2차. 연습해봐. 루트 3차는 당연히 몇 차보다는 작을까? 2차보다는 작겠지 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 루트 4, 다시 루트 얼마 여러분들? 루트 4는 얼마야? 2잖아. 루트 3? 2보단 작지, 그치? 하지만 몇보다는 커? 루트 3이 대충 얼마인지 알아? 1.7 정도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전혀 무방해. 차수 따질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왜 최고차 개수가 1이어야 된다? 루트 4차야,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몇 차로 차고 나온다? 2차. 그럼 분모는 최소 2차 이하야, 그치? 네. 그럼 분자도 몇 차 이하야 되니까 2차. 이 4차는 날리고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 다음에 A는 왜 0이다 여러분들? 분모가 몇 차 이하니까 2차 이하니까 A는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맞죠 여러분들? 네. 아, 아무튼 여기까지 알아냈어. 그럼 이제 무슨 조건을 이용해야 될까 여러분들? 나 조건을 이용해야 돼. 읽어봐봐. 자,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누구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가 크거나 같대. fx가 맞니 여러분들? 잠깐만, fx를 알아냈으니까 써봐도 되는 거지, 그치? 써봐. 누구 4승에다가 x4승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작거나 같대. 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누구 4승에다가 네. X4승에다가 더하기 몇 X 더하기 얘들아 이 부동식이 항상 성립한데 맞지? 네. 그럼 이거 당연히 부동은 몇 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네. 두 개 있는 거니까 몇 개 몇 개 묶어서 푸는 거야. 네. 두 개 두 개 묶어서 푸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써볼게.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써보는데 일단 요걸 먼저 한번 해볼게. 왜 먼저 해보려고 했냐면은 누구 4승이 날라가 버리는 거니까 2차 부동식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럼 빼기 x제곱을 넘기자. 이거 날리면서 빼기 x제곱을 넘기자. 그럼 누구 제곱에다가 x제곱에다가 cx 넘어온다. 그럼 플러스 맨 마이너스 c에 2 마이너스 cx에다가 맞지 여러분들? 겁먹지 마. 이거보다 훨씬 쉽게 출제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월수금에 여러분들 말고 또 저기 정심한 친구들 있잖아. 맞니 여러분들? 이해돼? 이해돼? 기출 돌리고 있는데 많이 쉽대. 자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트레이닝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오늘 내일쯤이면 뭐 들어가야 돼? 수원 무슨 함수 들어가야 돼? 이제 삼각함수 들어가야 되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수원 또 한번 싹 정리가 끝난 거고 그 책들만 열심히 들여다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것이고 수트는 70문제인데 채70문제 안 돼. 몇 개 버릴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그것만 하면은 좀 다소 편해질 거야. 선생님 미적분 합동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 자 그럼 봐봐. 넘어가봐. 그럼 맨 마이너스 D가 된 거죠 여러분들? 1 마이너스 D가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치? 네. 그럼 이거는 고일이형이잖아. 요 메타 함수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네. 우리가 썼던 건 뭐 썼더라? 판별식 쓰는 거잖아. 다시 무슨 식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얘기해봐. 이 이차함수의 상태가 이렇게 붕 뜨던가 아니면 몇 점에서 접하던가 여러분들 그렇죠. 한 점에서 접하던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치?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별식 얘기가 등장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누구 마이너스 C의 제곱? 2 마이너스 C라고 쓰는 것보다는 몇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쓰기가 그치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몇 배에다가? 네, 네. 4배에다가 여기 1인 거니까 뒤에 맨 마이너스 D가 따라왔지 얘들아? 그러면 접하면은 는빵인 거고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붕 떠 있으면 무슨 근인 거니까? 허근인 거니까 0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작거나 같아야 된대 맞니 여러분들? 자 얘들아 이런 부동식은 이렇게 건드리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이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자 5 빼기 2의 제곱이 넘겨봐봐. 그러면 왜 넘겼냐면은 잘 생각해봐. 선생이 왜 넘겼을까? 선생이 왜 넘겼을까? 내가 늘 얘기해줘. 되게 단순한 거 갖고 노는 거라고. 넘긴 이유 한 가지지. 이게 제곱이지 그치? 네. 제곱이면 너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니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죠 여러분들? 네.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 같아? 분명히 무순항이 정수라고 했어 여러분. 정수. 그러면 D라고 하는 게 이 D라고 하는 게 분명히 무슨 수인데 정수라고 하는 애가 끼어들어가 있는 뭔가 부등식이 나왔잖아. 그치? 네. 그럼 얘들아 얘기해봐. 4의 맨 마이너스 D도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럼 맨 마이너스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납득하겠니? 그럼 빼기 D 넘겨봐. 그럼 결론이 뭐야? D는 맞아 여러분들? 누구보다는 1보다 작거나 같대 그치?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1이거나 0이거나 빼기 1이거나 그치? 범위가 좀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찍어봐봐. 됐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등식 풀자고요. 이제 4차 함수 관련된 거잖아. 몇차 함수 관련된 거 여러분들? 자 저거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놓고 보면은 단순하게 극한에 무한대로 가는 그 최고차분의 최고차 그거 끄집어낸 거 하나에다가 맞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연립 부동식 지금 풀어지기는 거야.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식 건드리자고. 넘어와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럼 불러봐봐. 누구 4승에다가 X4승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 버리면 몇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X 넘어가 버리면 뭐가 된 거지 얘들아? 플러스 C 마이너스 2X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가 넘어와 줘야 돼? D는 가만히 있는 거네 맞죠 여러분들? 자 이제 얘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제 하나 들어봐봐. 몇 차함수지 얘들아? 4차함수지 그치? 맞니 여러분들? 자 이건 공부하는 건데 어떤 fx라는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다시 fx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대? 집에 가서 공부해줘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상수항은 다시 무슨 항은? 상수항.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반드시. 자, 왜 그럴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있어?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 다시 무슨 항이라고 하는 건? 상수항. 얘들아, 분명히 무슨 축하구의 교점이었지? Y축하구의 교점이었지, 그치? 다시 상수항 이퀄 항상 누구 제로였고 여러분들? F0였고 그는 무슨 축과의 교점이었다? Y축과의 교점이었단 말이지, 그치? 그럼 Y축과의 교점이 만약에 음수야, 다시 무슨 수야 여러분들? 음수면은 거기를 좌우축으로 떠나는 순간에 fx가 취하는 부호는 분명히 0보다 작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함수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의 무슨 항은 여러분들? 상수항은 절대로 음이면 안 돼, 맞지 여러분들? 네. 맞아? 네. 맞아? 자, 만약에 상수항이 빵이야. 다시 무슨 항이 빵이야 여러분들? 상수항. 만약에 상수항이 빵이면은 그 지점에서 어때야 될까? 상수항이 빵이래, 맞지 여러분들? 네. 근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상수항 기준 이렇게 뚫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 네. 이렇게 뚫어버려도 될까 안 될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 여러분들? 접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접했으니까 두 가지 얘기해야 되지? 누구 빵이 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F빵이 빵이기도 하지, 그치? 근데 동시에 뭐 했으니까? 접했으니까 누구 플라인 빵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여야 되는 거지? 0. 그러니까 접할 때 항상 뭐라 그랬어? 함수값도 얼마야 여러분들? 빵, 그 다음 무슨 개수도 빵, 미분 개수도 빵 이 얘기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생은 딱 이거를 보자마자 끝머리 D가 보이는 거야, 일단은. 되니 여러분들? 그러면 저기 있는 누구라고 하는 애는 D라고 하는 애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D는 몇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지? 예. 그지? 그럼 이제 D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시작.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몇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예.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D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정수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예. 알아듣고 있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D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이거나 아니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D가 누구인 경우와 0인 경우와 D가 누구인 경우로 1인 경우인지 나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제일 먼저 D를 이쪽값 지워도 되지 얘들아? 지워도 되지? 네. 이거 아까 찍었지? 네. FX만 남겨놓게. 자, 그러면 케이스 1 첫 번째, 그 D가 얼마라고 생각해볼까? 0이라고 생각해보자,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D가 빵인 거니까 이만큼 남았네,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또 다시 한번 써볼까? 누구 4승에다가? 네. 마이너스 메덱스 제곱에다가? 네. 플러스 누구 마이너스 2에? 네.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네. 근데 얘들아 잘 봐! 끝머리 무슨 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어. 그럼 상수항이 없으면, 아까 이 얘기야, 상수항이 없으면은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건데, 맞죠 여러분들? 반 적어줬다. F빵은 빵이다. 그는 무슨 항이고. 얘들아, F플라인 빵은 내가 몇 차원 계수라 그랬지? 1차원 계수. 다시 몇 차원 계수 여러분들? 1차원 계수지? 아니 여러분들? 네.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0, 0을 지나가는 4차 함수인 거지, 그치? 네. 근데 만약에 0, 0을 1에 뚫어버리거나 1에 뚫어버려. 무슨 말이야? 그렇게 뚫어버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네. 없어. 그럼 무슨 말이야? 네가 만약에 X로만 묶였어, 다시 누구로만 묶였어 여러분들? 그럼 X로만 묶였다는 얘기는 X로 무슨 분에 됐다는 거야? 인수분에 됐다는 얘기는 0에서 짝수차야 홀수차야? 홀수차면 뚫어 접해, 뚫어버리잖아, 그렇잖아.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반드시 이렇게 홀수차로 묶기, 아무튼 X로 묶이긴 묶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홀수차로 묶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반드시 누구 제곱 이상으로 묶여야 된다 여러분들? X제곱으로, 맞지? 그러려면은 결론적으로 아, 이 뒤에 있는 누구 빼기 2도 얼마로 뒤져야 돼? 빵으로 죽어야지, 그치? 그지? 너가 결론적으로 누구 플라이, 예를 들어서 널 통째로 누구 X라고 보자, HX라고 보자, 그러면 너가 누구 플라인 빵인데 H플라인 빵인데 그것도 얼마로 죽어야 된다? 0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니까 결론적으로 C 빼기 2가 얼마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1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C는 얼마 나왔어? 2가 나왔대. 그런데 C가 2면은 HX를 합쳐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되는 거지? 시작. 누구 4승에다가? 마이너스 맷 X 제곱이니? 2X 제곱이지. 자, 질문.
무슨 차로만 돼있니? 짝수차로만 돼있지. 다시 한번 싹 정리할 거야. 무슨 차로만 돼있다? 짝수차로만 돼있는 함수는 전체적으로 다 무슨 축 대칭 함수다? Y축 대칭 함수다. 동시에 무슨 분해도 돼. 인수분해 해봐. 누구 제곱에다가 X제곱에다 써볼까? 그러면 HX라고 하는 애는 X제곱에다가 남은 게 뭐가 남았니? X제곱 마이너스 2 남았지, 그치? 그럼 인수분해 해봐. 누구 플러스 루트 2에다가 X 마이너스 루트 2로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치? 다시 하자. 이 위에 차수 무슨 차야, 여러분들? 홀수차. 홀수차에서는 X축을 뭐 한다? 뚫어. 다음 이거 무슨 차야? 짝수차야. 그럼 빵에서는 뭐 해야 돼? 접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완벽한 Y축 대칭의 4차 함수가 나오는데 근이 마이너스 루트 2빵 루트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뚫어, 0에서는 뭐해 얘들아? 접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H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니 얘들아?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치? 분명히 무슨 구간이 존재하지? 음의 구간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HX가 음수인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작이 뭐였어? D가 얼마인 경우였어? 0인 경우였어. 이거 된다 안 된다? 네. 이거 안 되는 거지, 그치? 납득하겠지? 네. 찍으시고 얘들아, D가 빵이 아니라 이제 결정된 거지. D는 이제 얼마지 얘들아? 1이지.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 믿고 가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얘기했죠 여러분들. 빵이 분명히 아닌데. 자, 그럼 케이스 2야. 이제 D가 얼마여야 된다? 두 번째, 전반부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알겠죠,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 집에 가서 복습 열심히 하고 분명히 이거보다 엄청 쉽게 나온 거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극한 다루는 거 한 연속까지 포함해서 한 7문제? 몇 문제,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거 다 때려넣었어. 또 하나 다 때려넣었어, 알겠죠, 여러분들? 정리 최종적으로 싹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만들 거. 그럼 D가 1이면, 다시 D가 누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 아이씨, 지워버렸다. 여기지? 네. 그치? 그럼 D가 1이래. D가 얼마래, 얘들아? 그럼 지금부터 믿고 간다 그랬잖아, 그렇잖아. 어떻게 간다? D가 결정됐잖아, 그렇잖아. 얘들아, 아까 그 판별식 기억나니? 누구 마이너스 2의 제곱이? C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4배에 1 마이너스 D인가 그랬어, 그치? 이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할게. 이거였지, 그치? 그럼 D가 얼마면은 이제? 1이면 이거 빵이지,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 2개 빵 돼버린 거지, 그치? 그러면 C 마이너스 2의 제곱, 뭔가 제곱한 게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0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될 수 있는 C는 누구밖에 안 된다는 거야. 는 빵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C도 결정이 됐어. 맞니, 여러분들? C는 2고 D는 얼마였다? 1이었다. 맞지, 여러분들? 그럼 누구 X 결정된 거야, 이제? FX. 누구 4승에다가 여기 위에 있어. 자, 마이너스 누구 제곱에다가? X 제곱에다가 C 대신에 2 때려놨으니까 플러스 2X 더하기 얼마다, 여러분들? 1이다.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답만 구하면 돼. 누구 3의 값을 구하세요? F3 구하는 건 계산을 이렇게 맡겨놔도 되겠지, 그치? 자, 이쪽 파트 최종적으로 찍으시고, 잠깐만, 헤이, 이거 공부해야 돼, 다시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하자. X축이 접한다. 다시 뭐 한다, 여러분들? 접하면은, 뭐 하고, 접한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함수 값도 얼마고, 빵이 뭐 맞니, 여러분들? 미분 계수도 얼마야 된다? 빵이야 된다. 다시 한번 환기하시고. 자, 2번으로 가요. 중간에 이해 안 되면 잠깐 얘기하고 손 들어야 돼, 알겠죠? 최대한 천천히 갈 거니까. 자, 이제 연속이 섞이는데, 무슨 연속이 섞인다, 여러분들? 연속이 섞여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까? 해, 여기만. 자, 2번 관련돼서, 몇 번 관련돼서? 2번. 나올 때마다 할 건데, 우리한테 무슨 속이라고 하면, 우리의 대응은 항상 두 가지야. 다시, 우리의 대응은 항상 두 가지. 만약에 무슨 2가 없으면, 그래프가 없으면, 맞지, 여러분들? 때 그래프 상황을 볼 수 없는 거야, 맞지? 그럼 그래프 상황을 볼 수 없으면 항상 무슨 식을 쓰시자 그랬지? 정의식을 쓰자 그랬어. 그럼 연속의 정의가 뭐지, 얘들아?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떻다? 같다, 그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래서 x equal a에서 항상
x equal a 그 특정 지점만을 물어본다 그랬지, 그치? 그럼 x equal a에서 연속이라 할 때 정의식은 함수값 누구 a고 여러분들? fa고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지? 무슨 term?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a로 보냈을 때 누구 x가 된다 얘들아? x 저식을 그냥 그대로 데리고 와야 돼. 무슨 말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무슨 프가 있다 여러분들,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뭐뭐뭐 써놓고 좌우 써놓고 이 새끼만 확인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 이해돼? 그런데 미리 하자 얘들아, 미리 하자. fx가 있고 누구 x가 있고 그 다음 gx가 있어. 우리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곱한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봐. 다시 뭐 함수 여러분들? 곱한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봐. 이해되지? 잘 들어. 네가 연속이야? 네가 무슨 속이야? 너도 연속이야? 그럼 당연히 무슨 속이야? 연속이지. 실전에서 진짜 많이 써먹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익혀놔야 되겠지. 자, 그런데 너가 x equal a에서 불연속이야. 다시 x equal a에서 이렇게 써줄까? x equal a에서 무슨 a에서 불연속이야. 다시 a에서 무슨 연속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넌 연속이야. 이해돼? 그러면 곱했을 때 뭐 된대? 연속되게 만들래. 이해됐어 여러분들? 결론이 되게 간단해. 결론 뭐지? 어, 누구 A가? GA가? 빵으로 죽으면 돼. 잘 생각해봐. 무슨 연속인 거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 뭔가 다른 게 있겠지, 그치? 그런데 옆에 곱해지는 새끼가 그 지점에서 얼마나 죽어버리면, 0으로 죽어버리면 좌극한이 뭐가 됐건, 우극한이 뭐가 됐건, 함수값이 뭐가 됐건 너랑 곱하면서, 맞니 여러분들? 다 빵으로 죽여버리잖아, 그렇죠? 납득하겠어? 그 다음에 여기 봐. 네가 x equal b에서 불연속이래. 다시 무슨 연속이래? 어. 근데 너는 연속이야. 그럼 곱해서 무슨 속 나온대? 연속 나온대. 해봐. 그럼 이제 결론? 어, 누구 누구 b가? fb가 얼마면 돼 얘들아? 빵이면 돼. 이해되지? 욕하지마. 좀 쉬자. 알겠지? 근데 너도 불연속이고 너도 불연속이야. 몇 개가 다 불연속이야 얘들아? 이때는 돌이 없어. 뭐뭐뭐 써놓고 여러분들 좌우 써놓고 확인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딱 여러분 체크하고 가시라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아, 대한대? 네. 되죠? 자, 일단 조금만 찍고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야, 음료수 한 번 안 가냐? 가자 음료수. 시작해도 되죠? 자, 이번 문제는 몇번 문제는 끝까지 풀진 않겠습니다. 끝까지 풀진 않아요. 끝까지 풀고. 자, 일단 시작합니다. 최고 참개수가 얼마짜리? 1짜리.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오늘? 왜 이렇게 땅바닥을 잡아 당기는 것 같죠? 우리 끝 4시 끝나고 가는 거니? 영화 있죠. 그러니? 아싱다. 아싱다. 이따 봐. 자, 최고 참개수가 1짜리인 4차 함수 fx가 있어. 맞니 여러분들? 네. 우리가 쓸 거. 일단 이거부터 준비하는 거야. 압도하겠지?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우리 한번 나왔어. 4차 함수니까 극점이 몇 개만 있던가, 하나만 있던가, 아니면 극점을 몇 개를 갔던가, 세 개를 갔던가, 아니면 내려오다가 한번 멈칫, 이런 건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주로 그래프 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4차 함수는 무슨 프 계획을 생각해라? 저 세 개를 일단 떠올려 놓는 게 좋아.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gx가 무슨 속이래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게 별반 무의미한 조건이지만 어떤 때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해.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자, 가나 조건에 만족하고 F1이 무슨 수이다 여러분들? 네. 자연수래. 다시 F1이 무슨 수? 네. 얘들아 수열에서 경험이 있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너는 시작 1이거나 2이거나 딱딱딱 맞냐 여러분들? 네.
암튼 넷보다는 크거나 같아. 1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래서 여기 봐. 수열에서 경험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랬지. 네. 수열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 문제 끝까지 풀어보자고. 자, 갑니다. 가족권은 뭐냐면은 되게 복잡한 식이 보이는데 별거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마. 자, 시작. 누구 x 곱하기 천천히 가자. fx 곱하기 gx에서 빼제. 누구 x를 빼제? fx를 빼제. 그 다음 플러스 몇 gx 여러분들? dgx를 잡아 뺀 녀석이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은 x3승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뭐지 여러분들? 3x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 여러분들? 6이야. 잠깐만, f가 몇 차야 여러분들? 4차야. 근데 gx가 지금 다항함수랑 말은 없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몇 차일지 생각할 필요는 지금 없는 거야.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다음 나조건은 뭐라고 돼 있지? 누구 2가? G2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4. 4라고 했어. 그럼 이제 X값 대신에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지? 2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럼 이제 이 형이 먹을 수 있는 게 이 가나가 다인데 그거 가지고 뭔가 FX 완성하라는 얘기야. 맞지 여러분들? 그럼 시작하는 거지. 그냥 눈으로 봐. X 대신에 얼마 들어갔으니까 2가 들어갔으니까 2식 전체한테 일단 x 대신에 얼마를 박아볼까 얘들아. 2를 박아봐. 그러면 2 박으면 f2지 그치? 예. g2가 얼마인 거니까? 아. 4인 거니까 몇 f2에다가 아. 그 다음 마이너스 누구 2에다가 이게 4인 거니까 2, 4 얼마가 된 거지 얘들아? 아. 8이 된 거야. 그럼 2 때려 넣는다. 8에다가 8 더하기 6 하면 얼마죠? 14. 14지 그치? 그래서 4, 3, 12를 뺐으니까 얼마가 된 거지 얘들아? 아. 2가 된 거겠네. 맞니 여러분들? 계산 맞아? 그럼 넘어와봐. 넘어오면 이거 계산값 얼마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6. 이게 몇 F2지 얘들아? 3F2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일단 F2는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야. 그치? 납득하겠어요 여러분들? 계산 맞는지 확인해봐. 맞아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GX가 분명히 무슨 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무슨 2가 없으면 정의식 쓰자 그랬지. 그치? 여기 있잖아. 누구 2가 4야? G2가 4야. 그럼 이거 무슨 값이야? 함수값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함수값이 콜 무슨 값이지? 극한값이지? 지금부터 그거 됐고 놀란 얘기야. 그러면 다 이제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야. 얘들아 다시 극한에서 분모 빵으로 가는데 수렴했어. 그럼 분자 얼마로 가야 돼? 빵으로 가야 돼. 맞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분모에 x-1이 있어. 그럼 분자에도 누구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x-1이래. 맞니?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만 됐고 진짜 열심히 놀 거야. 그럼 일단 GX가 누군지 자 써볼게. 누구 2라고 하는 게 연속의 정의에 의한다면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냈을 때 2로 보냈을 때 누구 X랑 같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은 G2는 알지. 근데 누구 X를 모르지. 그럼 GX가 어딘지 찾아야 되지. 그렇지? GX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 맞니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fx gx 더하기 몇 gx를 2gx를 누구 x를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 fx 넘겨갖고 맞니 여러분들? 나누면 되겠네. 맞아? 그럼 써볼게. 자 시작.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낸다? 2로 보낸다. 자 따라와봐. 그러면 요렇게 묶으면은 fx 더하기 2에 gx지 그치? 그럼 fx 더하기 2로 나눠. fx 더하기 2로 나눠.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온 거야. 그럼 해봐. 시작. 누구 x에다가 fx 더하기에 누구 3승에다가 x3승에다가 마이너스 몇 x 제곱에다가 3x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된 거지 얘들아? 6이 된 거야. 자 분수 극한 나왔잖아. 무슨 극한 나왔어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자. 무슨 극한이 등장하면은 처리 순서가 똑같았지. 맞죠 여러분들? 뭐가 좋아서 희덕대고 있어. 왜 그래? 이상한 애들이야 진짜. 이상해 쟤네. 서로 만지지를 않나. 그냥 앞에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셋이서 킬킬대고 웃지를 않나. 한 번만 알려줘. 왜 웃었어 방금 전에? 자 가위바위보 둘이 가위바위보. 너 왜 웃었어? 아니 현태가 틀려가지고. 아 현태가 틀렸다고? 별거 갖고 다 웃네 진짜. 지금부터 현태기가 틀린 거 웃는다 알겠지 얘들아? 응? 현태가 정답! 오 씨 맞았어! 오, 대박이야 씨! 뻥이야 자식아. 자, 첫 번째 분모가 얼마로 가면은 0으로 가면 분자가 글씨가 또 갑자기 개판이 분자가 얼마로 간다 얘들아? 0으로 간다는 게 첫 번째였지 그치?
이해되죠 여러분들? 다음 두 번째 그 분수극한이 미분계수 정의식인지 분수교 정의식인지 여러분들 그건 조만간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아 대한대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무슨 탄을 써버려요 여러분들. 피터 라이트 드렸지 분모 따로 미분하고 분자 따로 미분하고 그러잖아. 자 한번 찍어봐. 분수극한 나왔지 맞죠 여러분들? 찍어봐. 누구 2 더하기 2지 얘들아? 좀 전에 F2가 얼마였어? 그럼 분모가 얼마로 갔어? 0으로 갔어. 맞아? 그럼 해봐. fx 더하기 2가 얼마로 갔으니까. 누구 때문에? x 그렇지. x 마이너스 2 때문에. 다시 누구 마이너스 2 때문에? 그럼 이걸 보는 순간에 당신들은 일단은 누구 x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누구 마이너스 2를 갖고 있다? fx가 몇 참수였지? 4참수였지 그치? 요 뒤에 몇 차지 여러분들? 3차만 찾으면 퇴근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해돼? 그럼 분자 봐봐. 그럼 분자도 얼마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7 넣어봐. 요거 마이너스 2지 그치? 요거 2 넣어봐. 그럼 얼마야? 8 122 마이너스 4 더하기 6 하면 2지 그치? 그럼 2 빼기 2하면 얼마로 봐버렸죠 여러분들? 0으로 가버렸네. 아 이해되는데 네. 그럼 할 게 없어. 이게 미분계수 정의식이었어? 정의식이었어? 아니었겠지 그치? 그렇다고 로피탈? 그러기에는 몇 차를 잡아내기에는 여러분들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분모에 누구 더하기 2가 있었지? 분자에 누가 있었지 얘들아? fx가 있었지 그치? 자 질문이야. 질문이야. 분모가 빵으로 갔지. 그지? 분자도 얼마로 갔어? 빵으로 갔어. 이해되지? 그러면 알고 있는 걸 싸지르는 거야. x3승 마이너스 몇 x 제곱에다가 3x제곱 더하기 6을 4로 바꿀게. 이 문제 이래서 어려워. 선생님 이렇게 나와? 아 이렇게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이 단계 그냥 너 복습하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 내가 6에서 얼마 뺏었죠 여러분들? 2 2 뺏었지 그치? 네. 그 1을 여기다 갖다 붙여 그럼 요거 안에도 누구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지? 그치? 내가 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분모가 0으로 갔다는 얘기는 분모에 분명히 누구 빼기 2가 있는 거거든. 근데 분자도 2 때려 박았을 때 얼마 나온 거지 얘들아? 0 나온 거지 그치? 그럼 그 말은 분자 전체에도 분명히 누구 빼기 2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새끼를 날려버리는 게 가장 기본인 거잖아. 그렇지? 이해되지? 그럼 잘 봐봐. 요 새끼 보여? 이거 안에 누구 마이너스 2가 있었을까? 그럼 당연히 여기 안에도 누가 있었을까 얘들아? x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묶여 나갈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 해볼까? 시작. 누구 마이너스 2에다가? 있겠지. 그럼 누구 제곱이 있어야 될까? x 제곱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x 제곱인 거니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지 그치? 그럼 누가 더 있어야 돼? 마이너스 x 제곱이 더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x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상수항이 얼마지 지금? 4지 알아듣고 있어 지금? 그럼 상수항이 4가 나오면 마이너스 2한테 뭐 갖다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있지 그치? 근데 이게 또 무슨 분해가 돼버리지? 그럼 또 해봐 시작 누구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에 다시 누구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이지 그치? 그럼 누구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납득하겠어? 그럼 잘 봐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되지? x 마이너스 2가 몇 개가 있지 지금? 두 개가 있어 신경 쓰여 거슬려 잠깐 봐봐 왜 거슬려 x 마이너스 1을 하나씩 날렸다 생각해봐 누구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 이해되지? 네.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2가 또 하나 남아있잖아 맞죠 여러분? 네. 거슬려 왜? 이 극한값이 분명히 4야 다시 얼마야 얘들아? 4. 그런데 여기 누구 마이너스 2가 하나 남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2 찍어버렸을 때 빵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잖아 네. 거슬려 거슬리니까 보자고 찍어봐
됐죠? 됐죠? 자, 선생이 고등학교 때 극한을 극복한 방법인데, 선생이 고등학교 때 극한을 어떻게 극복했었냐면은, 어차피 딱 두 개밖에 없다. 몇 개밖에 없다? 첫 번째,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분의 최고차다. 두 번째, 무한대로 가지 않고 얼마로 가고 있지, 얘들아? 2로 가고 있지, 그치? 그럼 전부 다 뭐가 됐든지 간에 0분의 0권이야. 다시 몇 분의 몇 분? 아무튼 그 0으로 가는 새끼들 무조건 다 잡아 죽였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었냐면 내 기억에 예전에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뒤에 몇 차? 3차식을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다 때려 박은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이해돼? 그거를 진짜 수식을 다 했었어. 다. 그때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하래. 나중에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봐. 이거 통문된 거지. 네. 다시 뭐 된 거야, 얘들아? 자꾸 fx 더하기 2가 걸려. 이렇게 한쪽 약분할 수 있지, 그치? 네. 약분해봐. 약분하면 뭐가 된 거지? 시작. 네. 몇 더하기에다가? 1 더하기.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냈을 때? 잠깐만. 부담스러워.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이 책 전반부는 좀 부담스러워. 나도 알아. 알겠죠, 여러분들? 나도 아는데 이거를 집에 가서 영상도 찍는 이유가 이거야. 반드시 다시 들으시면서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해돼? 요 파트만 여러분들 거 만들어 놓으면은 극한 파트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무리 없을 거야. 진짜로. 되게 유명했던 문제가 여러분들은 아직 안 했는데 여러분 저랑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은 좀 풀 건데 알겠죠, 여러분들? 되게 유명했던 문제가 작년 6월 평가원 22번. 몇 번, 여러분들? 22번. 근데 심지어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도 평상시에 4등급 받던 친구가 2등급으로 올라선 친구가 있는데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 22번을 되게 쉽게 해결했대. 이거보다 훨씬 쉬워. 그러니까 잘 봐. 몇 플러스에다가 1 플러스에다 쳐다봐. 9x 더하기 2분의 fx 더하기 2분의 맞죠, 여러분들? 저 잠깐만. 너는 지금 일단은 x-1이 몇 개만 있는 것 같아? 하나만 있는 것 같아, 맞지? x-2. 어, x-2. 수리. 누구 마이너스 2가? 하나만 있는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 분자 쪽에 누구 남았어? 이제 얘 남았지, 그치? 네. 얘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그치? 네. 아, 선생, 인수분해 왜 하려고 생각했는데? 다시, 선생이 고등학교 때 극복했던 방법. X가 얼마로 갔으니까. 이거 0으로 가잖아. 네. 이것도 얼마로 가잖아. 아. 그럼 이것도 0으로 가야지. 네. 그치? 그러니까 나 무슨 분해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단순한 생각. 그런데 문제가 있어. 누구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다음 누구 더하기 1이 남았지, 얘들아? 자, 그럼 할까 할까? 그러면 일단 0으로 가는 거 날려야 되지, 그치? 네. 그럼 0으로 가는 거 날렸어. 날려놓고 하나 날렸어. 맞니, 여러분들? 네. 이런 젠장. 그러니까 거슬린다 그랬잖아. 분자 쪽에 누구 마이너스 2가 하나 남았어. X-. 그럼 X-2 때려 박아버리면 0으로 가버리지, 그치? 네. 그럼 이 전체 값이 얼마가 돼버린 거지? 맞아. 1이야, 1. 근데 아까 분명히 누구 투 값이야, 여러분들? 4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버리면 돼, 안 돼,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통째 로의 값이 맞니, 여러분들? 분명하게 얼마로 가야 되는 거지? 3으로 가야 돼. 그지? 네. 그러면 여기 남은 하나도 뭐였다는 거야? 날라갔단 얘기지. 네. 날라가야 되잖아. 네. 안 날라가면 0으로 가,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이게 날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분모에 있는 fx 더하기 2가 맞죠, 여러분들? 네. 하나 날리고 또 너도 몇 개 더 있다는 거야.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그치? 아,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 더하기 2가? fx 더하기 2가 맞죠, 여러분들? 누구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해볼만해. 왜 해볼만해? fx 몇 차였지? 4차였지? 그럼 요 뒤에 이제 몇 차지, 얘들아? 2차지, 그치? 2차 정도 잡을 수 있잖아. 누구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맞니, 여러분들?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럼 때려박아봐. 시작. 몇 플러스에다가? 무슨 틈? x를 얼마로 보냈을 때? 2로 보냈을 때? 누구 마이너스 2의 제곱 다 날라가 버리고? 자, 남은 게 뭐가 남았니? 시작. 누구 제곱에다가? ax 더하기 b 분의 분자 쪽에 누구 더하기 남았니, 얘들아? x 플러스 1 남았지. 그치? 되지? 그럼 이제 얼마 때려박았으면? 2 때려박았으면? 분자 얼마로 갔어, 여러분들? 3으로 갔어. 그럼 분자가 얼마로 간 거니까? 분모 0으로 가면 안 되지. 난리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통째로 얼마로 가야 된다 그랬지, 조금 전에? 3으로 가야 된다 그랬지, 그치? 네. 그런 거니까 이 자식은 얼마로 가야 되는 거야? 네. 1로 가야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뭔가 A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이해되지? 네. 저거 봐, 시작. 그러므로 몇 더하기에? 4 더하기, 몇 A 더하기?
2a 더하기 b가 얼마입니다? 1이라고 나온 거지, 그치? 네. 얘들아, 이거 항상 어떻게 기억되었더라? 이렇게 기억되면 이렇게 나쁘면 안 되지, 그치? 네. 시작, 누구는? b는 좋아, 좋아. 마이너스 몇 a, 2a에 4 넘어와, 그럼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겠네,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가 또 있어. 이거 문과가 대답 나올 것 같은데. 수학 과제 탐구하면서. a 나왔어요? 수학 과제 탐구 A 나왔어요? 잘 몰라야지. 몰라야지. 30% 안 나왔어요? 자, 아무튼 이거는 헤이! 결과 이 분모 있지? 응? 얘들아, 얘가 만약에 인수 분해되잖아. 무슨 분해? 인수. 그럼 난리나. 얘가 인수 분해되잖아. 무슨 분해? 갑자기 분위기 왜 이렇게 샤이해지는 거야? 어이 건너 새끼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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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됐어. 무슨 분해?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네가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무슨 근을? 실근. 근데 얘들아, 예를 들어서 그냥 만들어 볼게. 1로 가야 되는 거야. 실패. 잠깐만 있어봐. 1로 가야 되는 거지? 다시 얼마로 가야 된다? 1. 이거라고 할까? 이 분모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어. 납득하겠어? 이 때려봐봐. 얼마로 가지? 1. 1로 가지, 그치? 여긴 돼. 여긴 돼. 그런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무슨 속이라고 그랬지? 연속이라고 했지, 그치? 맞아? 같은 과정을 여기 봐. 같은 과정을 거쳐서 2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하자, 얼마로 보내는 게 아니라 3으로 보낸다 생각해. 왜?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거니까, 맞죠 여러분? 네. 그럼 이거 분모는 얼마로 가는 거야? 분자방으로 안 가지, 그치? 예. 극한값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GX가 무슨 속이 아니야? 연속. 연속이 아니야. 그지? 네. 그런 거니까 누구 제곱 더하기? 저쪽에다 쓰자. 얘들아, 이거 꼭 공부돼야 돼. 꼭 공부가 돼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자, 도와줘봐. 누구 제곱 더하기? 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만약에 누구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로 만약에 무슨 분해 된다면은, 인수 분해 된다면은 누구 X는? GX는 X 이퀄 알파와 X 이퀄 누구에서? 베타에서 무슨 연속 나와버려? 불연속 나와버려.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뭐지? 너가 무슨 분해 되면 안 돼. 그럼 무슨 말이야?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아니 무슨 근이 없다는 얘기야?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조심해야 돼, 이건. 그리고 아까 그 상수항 얘기 있었지, 얘들아, 그지? 선생님과 들어가봐. 어떤 주어진 함수가 전보다 뭐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상수항이 음수이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그것과 이 내용 우리 수능특강에 있어. 처음 나왔어, 처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면 안 돼, 이거. 여기까지 이랬어, 안 됐어? 됐죠? 자, 그럼 결국 너란 새끼가 무슨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허근인 거니까 무슨 식 얘기가 등장해야 되지? 한 표식에 등장해야 돼. 한 표식에 봐, 시작. 누구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몇 B가? 4B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누구의 제한 범위가 생기기 시작해 이제? A지. 풀어봐봐. 누구 제곱 마이너스 4배 B 대신에 빼기 2A 빼기 3이 0보다 작다고 들어와야 되겠지, 그치?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뭐지? 아까 F1이 무슨 수다 여러분들? 자연수다. 그거 아직 안 썼어, 맞니 여러분들? 일단 제한범위 보자고.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전개해봐. 누구 제곱에다가? A제곱에다가 플러스 몇 A에다가? 8A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얼마 여러분들? 12. 너란 새끼가 여기보다 어때야 된다고 여러분들? 작아야 된대. 그럼 인수분해 빨리 해봐. 시작.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지, 그치? 그러면 나오는 A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맵보다 작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도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값이 제한되면 당 n이 누구도 제한되는 거지 일단? B도 제한되는 거지. 그치? 맞아? 안쓴 조건 하나 하자. 그럼 해봐. 누구 1이라고 하는 애? F1. 여기다 해볼게. F1 더한 2지 그치? 1을 넘긴다. 그럼 1로만 얼마지 얘들아? 1이지 그치? 그럼 몇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1 더하기 A 더하기 B에다가 저쪽에서 2 넘어온 거지 그치? 그럼 얼마 넘어온 거지? 마이너스 1 넘어왔으면 1 빼기 2인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된 거지? A 더하기 B 빼기 1이 된 거지 그치? 너가 무슨 수니까? 자연수야. 무슨 수야 여러분들? 자연수니까 이랬어 여러분들? 결국 너가 될 수 있는 건 C죠? 1 또는 2 또는 3 땡땡땡 이렇게 됐겠지 그치? 다시 풀어봐. A에다가 B 대신에 뭐 들어와? 또 들어와 들어와. 마이너스 매드니 마이너스 3 그 다음 빼기 1 많이 여러분들 정리해봐. 그럼 마이너스 몇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 게 1, 2,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돼? 그럼 마이너스 4 넘기면 이게 얼마가 된 거지? 5, 6, 7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A가 5, 6, 7인 거니까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래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애초에 A 범위가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대 맞니 여러분들? 근데 A가 될 수 있는 게 이네들이네. 그럼 누구 값 결정된 거야? A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지 그치? 그럼 얘들아 A가 얼마이면 마이너스 5이면 맞아 여러분들? 때려봐. B는 7이지 그치? 그럼 B가 7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결정됐다 여러분들? FX 결정되는 거지 그치? 이 계산을 맡기면 되지 그치? 얘들아 굉장히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니까 꼭 복습하시길 바래요. 박수가겠죠? 찍으시고
저거 판사 변호사 그건 직업 없어도 돼. 사람들 없잖아. 아니 AI가 대처할 거래. 아니 AI가 대처한다면 걔들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나 버스 운전 기사 아저씨도 곧 자율주행은 없어질 텐데. 대통령이 이거 안 해. 필요 없는데. 니네 뭐 먹고 사냐? 저희요? 어.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뭐든 나오겠지. 그때는 뭐 AI 뭐 심리 치료 되는 것도 없나? AI 심리 치료사는 뭐야? AI의 마음을 이제 치료. 인공지능의 마음을 치료해 준다고?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기계를 치료해 준다고? 프로그램을 치료해 준다고? 네, 그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갑시다. 3번 문제입니다. F 플라잉 빵이 무슨 수다? 집중합시다. F 플라잉 빵이 무슨 수다? 양수랍니다. 0에서 잠깐만 3번까지만 좀 쉬었다 할게요. F 플라잉 빵이 양수래. 잠깐만 0에서 뭐 집중 그만 이제 거기 0에서 미분계수가 무슨 수래? 양수면 0에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돼?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까먹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삼각함수 프린트 주세요 라고 알겠지? 네. 자 갑니다. 최고차항계수가 이게 4차함수 fx와 뭔가함수 gx가 있대요. 쳐다봅니다. 그러면 fx는 x4승으로 출발했을 거고 다시요 그래프 몇 개 준비해야 되죠? 세 개 준비해야 되죠. 다시 여기 봐. 그 세 개 뭡니까? 극점 몇 개 있던가? 하나. 극점이 몇 개 있던가? 아니면 극점 하나에다가 미분계수 빵대는지죠. 맞죠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는 겁니다. 가족분이에요. 이번 문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시작. 누구 제곱에다가 x 제곱에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누구 x가 gx가 우변은 뭐라고 되어있죠? 시작. 누구 x 곱하기 fx 곱하기 누구 플라임 x다 f 플라임 x래요. 자 할 거 여기 봐. 할 거 합시다. 뭐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1 바꿀 생각 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또 얼마 바꿔 볼 생각까? 0. 그지? 그거 봐야 돼. 다시. 그러면 x 대신에 0 때려 박아보자고. 그러면 누구 빵 누구 빵이 f 빵 그다음 곱하기 누구 플라잉 빵이 빵인데 f 플라잉 빵이 좀 전에 무슨 수라고 했죠 여러분들? 양수라고 했지. 그럼 너가 양수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온 결론 누구 빵이 빵이다. 상수항이 없어요 fx에. 다시 f 빵은 무슨 항이다? 상수항이다. 맞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분명히 무슨 점을 지나가죠 여러분들? 맞아. 원점을 지나갈 때 원점을 지나가는데 원점에서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원점에서 증가하면서 뚫어 지나가는 거지. 그치? 네. 납득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1 집어넣어볼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는 거지? 해봐. x 대신에 1 집어넣어볼게. 그럼 빵이지. 마찬가지예요.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 1 곱하기에다가 f1 곱하기에다가 누구 플라임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0이에요. 자 얘들아 이게 뭔 말이야? 너가 만약에 빵이면 넌 빵이 아닐 수도 있지. 그치? 네. 그럼 그건 뭔 말이야? 너가 빵이란 얘기는 fx 안에 누구 있다는 거지? x 마이너스 1 있어야 돼. 네. 봐야 돼 그걸. 다시 fx 안에 누구 마이너스 1 있어야 돼?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없을 수도 있지. 그치? 네. 근데 만약에 네가 빵이고 네가 빵이 아니면 여기 x 마이너스 1 있지. 그치? 네. 여기 x 마이너스 1 없지. 그치? 네. 둘 다 빵이면 함수값도 빵 미분계수도 빵. 그치? 네. 그럼 x 이퀄 1에서 fx는 뭐 하는 거지? 접한 거지. 다시 함수값도 빵 무슨 계수도 빵. 만약에 둘 다 빵이면 맞냐 여러분들? 이해돼? 그럼 f1도 빵 f'1도 빵인 거니까 함수값도 빵 미분계수도 빵. 맞아 여러분들? 그럼 x 이퀄 1에서 뭐 하는 거지 fx는? 접한 거지. 그치? 접했으면 누구 갖고 있어야 돼 fx는? x-1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다음 나조건이야. 여기서 한 거 다 끝났어. 시작. 우선트 똑똑한 나왔네.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내겠다. 누구 곱하기에다가 x. 얘들아 gx래. 누구 x? gx. 그 극한값이 얼마 나왔다고? 1 나왔대. 맞지? 네. 자 얘들아 오늘 연습했으니까 해보자. gx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지. 그치? 네. 그럼 gx가 있는데 여기밖에 없지. 그치? 네. 좌우변 모르나 나눠버릴까?
이거로 나눠버려야 되지. 그치. 아, 이거 오늘 연습했잖아, 이제 그잖아. 그럼 해봐. 누구든 뭐지? 시작. 누구 제곱? 분모에 x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맞니, 여러분들? 분자에 누구 올라가 있니? fx 곱하기 누구 플라임 x?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 x 하나 날리면 되는 거지? 맞아, 여러분들? 아무튼 그 극한 값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1이래. 돼? 또 연습해. 빵 찍어. 얼마로 가지, 분모? 0. 0으로 가지. 누구 때문에? 네. 그럼 너 0으로 가지, 그치? 네. 넌 0으로 안 가지. 네. 잘 봐. 넌 0으로 가지. 네. 근데 너는 뭘로 안 가? 0. 0으로 안 가? 빵 찍어봐. 아까 F빵 얼마였죠, 여러분들? 0. 0으로 갔지. 그러면 너는 0으로 가지, 그치? 네. 그런데 F 프라임 빵이지, 그치? 네. F 프라임 빵을 아까 무슨 수라고 그랬지? 양수라 그랬지. 그럼 너도 0으로 안 가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여기에는 색깔로 구분할게. 0으로 가는 몇 개 새끼와 두 개 새끼와 0으로 가지 않은 두 개 새끼가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항상 분리하는 거. 세트 맞춰야 돼. 자, 그럼 다시 써볼게. 시작. 무슨 틈? 네. x를 얼마로 보냈다? 네. 그러면 노란 거가 짝이지, 그치? 네. 그럼 누구 보내? 시작. x분의 누구 x니? fx 곱하기 2에. 그 다음, 깜짝이야! 오, 놀래라. 자,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누구 플라임 x다, 여러분들? 그게 1이라는 거야, 맞냐, 여러분들? 그럼 또 하자. 이것도 분수 극한이지, 그치? 맞아? 이것도 무슨 극한이지? 분수 극한이지, 그치? 이해돼? 돼? 또 하는 거야. 다시 그러면 너 분모빵으로 가면 분자빵으로 가냐, 맞죠, 여러분들? 네. 두 번째, 무슨 계수 정의식인지 보라 그랬지? 이거 미분 계수잖아. 네. 누구 빼기 빵분해? x 빼기 빵분해? fx 빼기 f 제로 해야 되지, 그치? 네. f 제로가 얼마인 거니까? 0인 거니까. 맞니, 여러분들? 이제 미안해, 너희들 너무 내가 무시했네, 방금 전에. 우리 반 이 정도는 알겠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시작. 극한 값이 누구 플라임에? f'이 얼마야? 0인 거지, 그치? 맞아, 여러분들? 곱하기에 빵 찍어. 그럼 몇 분에? 1분에 누구 플라임 빵인 거지? 그럼 f'의 빵의 제곱이지, 그치? 아, 그런데 f'의 빵이 무슨 수였으니까? 양수였으니까 결론적으로 f'의 빵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 아까 그럼 또 하자. 누구 플라임 빵인 거니까? 몇 차항 계수니? 1차항 계수 알아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1차항 계수 알아냈고, 그 다음 무슨 항 알아냈어, 여러분들? 상수항. 그 다음 최고차항 알지, 그치? 네. 그럼 마음속으로 작은 준비. x 4제곱에다가 더하기 ax 3제곱 더하기 bx 제곱에다가.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 플러스 누구에다가? x에다가 없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3차항, 2차항만 알아내도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아직 조건이 끝나지 않았어, 조건이. 알아낸 거는 짝짝짝 써놓자고. 짝짝짝. 다시 0으로 가는 것과 0으로 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분리하는 거야. 몇 가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돼? 공부 돼 있어야 돼. 두 번째 극한은 뭐야? 시작. 리미트 x 리브는 얼마로 보내겠대? 1로 보내겠대. 자, 시작. 누구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또 누구 x야? gx가 좀 전에 요 새끼지, 그치? 네. 그럼 써볼까? 곱하기 누구 제곱에다가 x 제곱에다가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아니, 그 다음 누구 x 곱하기 fx 곱하기 누구 플라임 x? 이번에 누가 날라가? 얘가 날라가. 그치? 이 극한값은 얼마래? 0이래? 잠깐만, 쳐다봐. 또 연습해. 이거 0으로 가지, 그치? 네. 이건 0으로 가, 안 가? 네. 안 가? F1 몰라, 맞지? 네. F 플라임 1 몰라,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가고 0으로 안 가는 애들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니까 이러한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돼? 네. 그런데 극한값이 얼마래지? 영변아? 빵이지? 네. 그럼 얘들아 또 하자! 어쨌든 분수 극한이지, 그치? 네. 그럼 1번 1대로 박아봐. 0. 1대로 박아 0이지, 그치? 네. 그럼 분모 얼마로 갔니? 빵. 그럼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 0. 0으로 가야 되지, 그치? 네. 그럼 그 말 뜻은 일단은 fx 누구 플라임 x 안에 x 마이너스 일단 하나 있어서 날라가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그렇게 날린 다음에 다시 뭐 한다는 여러분들? 날리고 나서 또 얼마 찍었을 때 그 값이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럼 x-1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그치? 최소 x-1이 몇 개 있어야 될까?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맞니? 요거 아까 비슷한 거 어디 있었지? 여기 있지? 얼마 찍었을 때? 1 찍었을 때 0 나오네. 맞니 여러분들? 여기 봐, 여기 봐봐. x-1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x-1이 두 개 있으면 이 두 개가 전부 다 너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인수 분해잖아, 맞니 여러분들? 이 두 개가 너한테만도 있을, 너한테만 다 몰릴 수 있는 거지, 그치? 아니면 몇 개 몇 개 찢어먹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하나 찢어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조건이 더 있는지 봐봐. 위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4차함수 fx에 대해서, 맞아 여러분들? 끝나버렸어. f'2가 알파 또는 베타니,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뭔가 해결을 봐야 돼. 그럼 조금 전에 그 생각인 거야. 케이스를 분리할게. 첫 번째, 만약에 다 너한테 있어. 다 너한테 있어. 그럼 누구 이름 빵이라는 거고 여러분들? F 이름 빵인데 다 너한테 있는 거니까 누구 플라임 이름 빵이 아니다. 이걸 한번 해보죠. 이해돼? 그러면 FX 안에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다 있는 거지? 그러면 완전 제곱의 인수를 맞은 거지, 그치? 그럼 완전 제곱의 인수를 맞았으면 x 이퀄 1에서 뭐 한다 그랬지, 선생이? 접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x 이퀄 1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했어. 다시 뭐 했어, 여러분들? 접하면은 함수 값도 얼마? 빵. 그 다음 미분계수도 얼마? 그러면 결론이 뭐야? 누구 플라임 1이? 빵 나와야 되지, 그치? 말이 안 되지. 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빵이래잖아. 말이 돼, 안 돼? 이거 안 돼. 돼? 찍어봐. 됐죠?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나랑 나의 도함수를 못 패는데, 맞지?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가져? 생각을 너부터 가져가는 거야? 너가 어디 있는지야. 너가 다 너한테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너가 다 너한테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좀 경험이 쌓이면 눈치 까. 너희들을 몇 개씩 나눠 가질 수도 있어. 하나씩 나눠 가질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이번엔 너가 다 여기 있다고 쳐보죠. 이해 됐냐, 여러분들? 됐냐고? 그럼 해봐. 잠깐만. 에프빵이 얼마였고? 노란 거만 쓸게. F1 곱하기 누구 플라임 1이? 0이었고, 그 다음에 F 플라임 빵이 얼마였고? 1이었다, 그치? 이건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해봐. 두 번째는 이제 뭐야? 두 번째. 누구 플라임 X 안에? 이렇게 할까? F 플라임 1은 얼마인데? 0인데? 누구 1은? F1은 0이 아니라고 하다. 집중하고 있는 거 맞지? 되게 좋은 문제들이니까 집에 가서 꼭 복습해. 오늘 기껏 나가봤자 한 네 문제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돼? 여기만 여러분들 달달달달달 하시면은 그래도 극한 파트에 많은 도움 돼. 가능하다면 목요일날 작년 6월 평가원 22번에 나온 문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 되게 유명 사이트도 유명 선생님들 강의 들어가봐. 되게 복잡해. 우리는 그냥 샥샥샥샥샥 날아갈 수 있어. 금방금방 끝나. 자, 해봐. 그러면 무슨 말이야? 누구 플라임 x 안에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다는 거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 예측해봐. fx가 몇 차함수지? 4차함수, 수용차기수 1이었지, 그치? 그럼 그에 대한 도함수는 몇 차함수지? 3차 중에 이미 2차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럼 몇 차만 더 잡으면 되는 거지? 그럼 해볼만 하잖아. 그럼 미분했으면 최고차계 수는 4가 되는 거 납득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 계획을 모르겠어. x 빼기 p라고 잡아.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럼 누구를 잡아볼까? p를 잡아보자. 맞냐, 여러분들? 이해돼? 근데 p는 어디있어? 여기 있지. 누구 플라임 빵 1인 거니까. p 구할 수 있겠네? 그럼 f 플라임 빵이라고 하는 거는 빵 때려놓으면 맥 곱하기에다가 마이너스 p 그 자식이 얼마다, 여러분들? 1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p
값은 뭐가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럼 누가 뭐 어떤 함수가 완성되는 거지? 도함수가 완성됐겠네. 4의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몇 분의 1이다? 그다음 사실 눈치 까야 돼. 무슨 눈치를 까야 되는 거냐?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인생은 타이밍과 눈치 게임이야. 인생은 살아보니 선생이 그 타이밍과 눈치 까는 걸 못하잖아. 여기까지 했어 여러분들. 나 솔직히 이실 짚고 갈게. 한 달 나 주식이라고 하는 걸 안 해. 난 뭐라고 하는 걸 안 한다? 근데 가끔 공부는 해. 어? 근데 4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4개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눈에 띄었어. 2차 전지주. 야 진짜 이번에 한번 던져봐. 야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때 주가가 40만 원대였어. 몇만 원대? 40만 원. 그 이제 갓 뜨기 시작한 기업의 주가가 한 주당 4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고평가된 거거든.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아 근데 영업 이익률하고 앞으로 수주된 비율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야 던져? 던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은퇴 그냥 빨리 은퇴해버려? 던져? 애 키워야 돼. 무슨 던져. 그러다 망해. 안 던졌어. 지금 120만 원. 3배가 뛰었어. 몇 배가 뛰었다고? 내가 미쳤지. 인생은 타이밍과 눈치 까는 것과 배짱이야. 이해돼? 돼? 다만 배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하는 단어는? 함부로 쓰면 안 돼. 자칫 잘못하면 폐가 망치네. 내 친구 중에 몇몇이 있어. 코인 하지 마. 뭐 하지 마시라고? 코인하지 마. 몇몇 있어. 자, 이만 눈치 까라는 게 뭐야? 그 다음 아까 마지막 구호라고 하는 게 F 플라임 2가 누구 또는 누구라고 그랬지? 알파 또는 메타라고 그랬지, 그치? 네. 그럼 얘들아 몇 개가 있다는 거야? 네. 잠깐만. 그러니까 눈치 게임인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놈의 수능 수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눈치 게임이야. 내가 아까 이거를 너한테 다 있던가 너한테 다 있던가 몇 개씩 나눠 가졌거나 그게 딱 케이스가 몇 개나 세 개 나왔어. 그 세 개 중에 첫 번째 게 페일러스 맞지 여러분? 믿고 가는 거지. 남은 두 개 케이스만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잘 생각해봐. 그치?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상식선에 해결될 수 있는 얘기겠지. 그치? 이해되죠 여러분들? 첫 번째 나가 답을 잡아. 누구 플라임 이름 뭐라고 했지 얘가? 이때를 막으라는 얘기지. 그치? 이때를 막으면 그럼 몇 곱하기 에다가 4분의 8? 4분의 9 맞죠 여러분들? 그럼 4분의 9? 첫 번째 값 얼마야 여러분들? 되지? 이제 해봐. 오늘 한 4문제 정도 풀 것 같은데. 몇 문제 정도 풀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하면 6문제 정도 풀 것 같은데 한 5문제? 갑자기 6문제라고 했더니 표정이 싹 굳어. 이 자식들은 이게 말이야. 극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얘기들은 다 때려박았어. 여기까지 얘기했지. 네. 목요일 주제는 연속이야. 목요일 주제는 무슨 속이다? 오늘 아까 표기를 줬지, 그치? 네. 공부해봐. 다시 하자. 둘 다 연속이면 곱해도 연속인 거지, 그치? 네. 주로 곱하면서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좀 많이 여러분들. 잠깐만. 하나가 불연속인데 옆에 게 연속이야, 맞지? 네. 그럼 이 연속인 애가, 옆에 있는 애가 불연속되는 지점에서 얼마로 죽어주세요? 0으로 죽어주세요.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둘 다 무연속이야. 둘 다 무슨 연속이야? 네. 고민하지 말고 빨리 뭐 써놓고 좌 한번 써놓고 좌 한 우만 바퀴 내야겠지. 네. 세 번째 건 뭐야? 세 번째 거는 뭐야? x-1을 하나씩 찢어가지는 거지. 그치? 네. 그럼 f1이 누구인 거고? 바로. 누구 플라임이? 네. 이렇게 하나씩 찢어가진 거지. 그치? 네. 그럼 얘기해봐. 누구 x도? 네. 누구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구 플라임 X도? 원체부처가 다루셔야 했겠지, 그치? 네. 누구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근데 이게 봐. 함수 값도 얼마? 0. 미분 계수도 얼마? 0. 그럼 X 이퀄 1에서 뭐예요? 접해야 되지, 그치? 그럼 FX가 X 마이너스 1 하나만 갖고 있어? 네. 아니지. 두 개 갖고 있지. 다시 몇 개 갖고 있어? 네. 이 사실 때문에 1승이 아니라 몇 차다 여러분들? 1차. 2차지. 그럼 fx 몇 차 함수야 지금? 3차. 4차 함수잖아. 그렇잖아? 그럼 요 뒤에 남은 게 이제 몇 차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들? 4차. 2차밖에 안 남았지, 그치? 네. 그럼 해볼만 하잖아. 그럼 잡아. 누구 x?
누구 마이너스 1을 제곱해다가?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이 정도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몇 개 몰라? 두 개 몰라. 두 개 모르면 식 몇 개 필요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치? 그럼 누구 빵이 빵이니까? 빵. 맞아요, 여러분들? 돼? 네. 그럼 F빵이 빵이라면은? 또 날라가야 되지. 여기 상수항 있으면 안 되잖아. 그잖아. 안 되면 해. 자, 시작. 누구 빵이라고 하는 게? 빵. 1이지, 그치? 빵빵 누구? 2. 빵. 맞지, 여러분들? 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리문 해야지. 근데 리문 하기 전에 한 번만 봐봐. F 플라인 누구를 구하라고 F 플라인 누구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0을 구하래. 다시 누구를 구하래, 여러분들? 그럼 좀만 영리하게 생각해봐. 이거 누구를 묶어? X를 묶어.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있지 않니? 기억 안 나니? X를 묶였지, 그치? 그럼 누구 마이너스 1에 제곱에다가? 남은 게 누구 더하는 게 A가 남았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누구 플라인 빵이라고 하는 건? 이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얘가. 누구 날리고? X 날리고, 맞아, 여러분들? 남은 이 시간 때 얼마 박아야 돼? 0 박아야지, 0. 아니, 아이 참. 아, 진짜 이것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냐. 누구 플라이 1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 1이 어디야? 너 0 되는 지점이었잖아. 네. 그럼 이거 날린다, 맞아, 여러분들? 네. 여기에다가 얼마 박아라? 네. 1 박아라. 그럼 빼기 1에다 곱하기 빼기 얼마다? 네. 만약에 F 플라이 2를 구하라고 하면은, 누구 플라이 2를 구하라고 하면은 네. 여기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거 날리고 나고 몇 개에다가 네. 두 개에다 얼마 박아라? 2 박아라. 돼? 네. 근데 만약에 F 플라이 얼마 구하라고 하면은 이건 빵 되는 시간 없지, 그치? 네. 그때 어쩔 수 없이 몇 개짜리 곱미분 해야 돼. 세 개짜리 곱미분 해야 되는 거야. 맞냐? 네. 그럼 해봐. 누구 플라이 빵인 거니까 네. 여기 보이잖아. 날리고 박아. 빵 맞죠, 여러분들? 이거 얼마? 예. 1. 빵 박아 누구? 예. A. F 플라이 빵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예. 1이래. 그럼 누구 X 완성된 거지? FX가 완성된데 시작.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X 제곱에다가 더하기 X 이렇게 됐겠네, 그치? 예. 이제 누구 플라이 1을 구해야 되지? 플라이. 그럼 어쩔 수 없이 무슨 미분 해야 되지? 눈 떠라. 미분 해야 되지, 그치? 예. 자, 앞에 거 미분 시작. 2배 x 마이너스 1 x 제곱 더하기 x 따라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다음 뒤에 거자 시작 누구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네. 뒤에 거 미분하면은 2x 더하기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네. 자, 이제 누구 때를 막아야 돼? 이때를 막아야 돼. 빨리하자. 이때를 막으면 얼마야? 1. 4 더하기니까 6이지, 그치? 6이 얼마? 12 더하기 에 이때를 막으면 1이지, 그치? 요거 5지. 그래서 두 번째 f 플라이 1은 얼마 나왔다, 여러분들? 17이 나왔다. 너희 둘이 알파 베타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뭐하는 문제였죠, 여러분들? 뭐하는 네. 했던 문제였죠. 잠깐만, 이거 봐. 계산 한번 되면 안 돼. 여기 공부를 계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계산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좀 전에 포인트. 되게 복잡한 다항식, 뭔가 수식적 나왔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거기서 무슨 수 물어보면은, 그 함수만 남겨놓고 싹 다 넘겨버려서 분수함수 나오는 구조, 맞죠, 여러분? 네. 그 다음, 극한에서 0으로 가는 애와 0으로 가지 않는 애가 따로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불리한 거, 맞죠, 여러분? 이해되지? 되지? 그리고 자격해봐. 계속 뭐만 잡아줘지고 있지? 분모 얼마로 가면? 0으로 가면 분자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 개수 싸움 하는 거야. 너 그 인수가 몇 개씩 있냐? 그 개수 싸움을 치열하게 시킨다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 찍으시고 또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시작하자, 얘들아. 영균아, 영균아, 얘 왜 학원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어? 영균아, 숙취가 심한. 영균아, 영균이 이름 바꿀게. 이제 내일 몇 시까지 오셔야 되죠? 12시. 그 통계 뒤쪽 문제 좀 마무리했고 뭐. 나머지 문이과 공통으로 1시까지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갑자기 또 하나 뽑아냈네. 이 프린트 내일까지 풀어옵니다, 알겠죠? 잠깐만, 내일 들어야지. 경준아, 또 내일 딴 얘기 하죠.
수혈책 뒤에 안 끝난 거 있어 맞지? 네. 그거하고 이 프린트 같이 갖고 와야 되고 알겠지? 네. 내 수업 끝나고 이거는 서호쌤 수업 있고 수혈은 원래 있는 거 아니잖아. 수혈이겠지? 이게 무슨 일인데? 화요일 배가 고프다. 제가 내일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자, 4번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5번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번을 여러분들? 자, 연속 들어갑니다. 연속 들어간다 여러분들. 대충 5번에서 다시 몇 번에서 여러분들? 연속 얘기는 중간중간 계속 나오겠죠. 자, 갑니다. 5번 문제. x equal 1에서 무슨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 이거는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례적으로 불연속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5번 문제입니다. x equal 1에서 불연속이랍니다. 그러한 함수 fx가 있대요. fx가 지금 어떻게 생겨먹은 거죠? 시작. 한 놈은 누구 마이너스 1분의? 잠깐만, 이거 쳐다보면서 분모에 누구 마이너스 1 있지 지금? x 근데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래? 예. 그럼 당연히 불연속이겠지,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옆에 x가 뭐가 아니래?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1이 아닐 때니까, 다시 뭐가 아닐 때니까? 1이 아닐 때. 원래 이건 1에서 불연속이지, 그치? 네. 근데 뭐가 아니래? 1이 아닐 때. 의심해야 돼. 자, 분자가 뭐라고 돼 있지? 시작. 누구 3승에다가? x3승.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례적으로 우리 잡아준 거고 x가 얼마일 때는? 1일 때. 1일 때는 누군지 모르는 p랍니다. 맞죠, 여러분? 네.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헤이! 무슨 생각부터 했었어야 될까? 분수지, 그치?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시선. x를 얼마로 보내면? 1로 네. 보낼 수는 있잖아, 그렇잖아? 네. 분모 얼마로 갔지? 0.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있는 거지, 그치? 네. 근데 만약에 분자가 0으로 안 갔어. 다시 뭐로 안 갔어? 0. 그럼 없는 거지, 극한값 맞냐, 여러분들? 네. 말 천천히 할게. 그럼 불연속 맞지? 네. 그치? 근데 얘가 0으로 갈 수도 있지, 그치? 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지점이에요. 다시 불연속이라고 했지, 그치? 네. 그럼 뭐가 됐건 연속성을 논하라고 하는 거니까. 맞아, 여러분들? 네. 그래프가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항상 정이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 p지, 그치? 네. 그러면 1로 보낼 때 극한값이 p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 여러분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모에 누구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네. 얘들아, 분모가 빵 되는 지점이 x 이퀄 1 지점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저렇게 되면 뭐 저 위로 발산하든지 저 아래로 발산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나? 네. 그 정도는 알고 있나? 네. 돼? 그러면 그렇게 발산해버려도 불연속인 거지, 그치? 네. 이해되죠, 여러분들? 네. 언제 분자에 누구 마이너스 1이 없다면 네. 그럼 발산해버리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근데 분자에 누구 마이너스 1이 있다면 마이너스 1 날아가지, 그치? 네. 날아가면 몇 참수 남아요, 여러분들? 2참수 남지, 그치? 그 2참수를 x를 얼마를 보냈을 때 네. p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럼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니? 네. 잘 봐봐. 첫 번째, 여기에 누구 마이너스 1이 없는 경우와 여기에 누구 마이너스 1이 있는 경우와 그걸 두 개로 따로 뜯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납득해? 네. 형우야, 좀 있으면 집에 가. 좀 있으면 집에 가.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편의상 분자에 있는 식 전체를 내가 일단 kx라고 잡을게. 누구 x가 잡죠? KX. 그러면 k1이 빵이 아닐 때와 맞지? 네. k1이 얼마일 때로? 빵. 0일 때로 나눠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럼 한번 해봐. 또 뭐 함수가 나왔어. gx가 있대. gx는 뭐래? fx 곱하기 절대값 누구? fx 더하기 1이야. 자, 미리 얘기하는데 겨울방학 때 썼던 교재보다 더 극강 무도한 건 사실이야. 여기까지 이랬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극복해보자고. HX 복습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복습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봐,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야.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지? 돼? 솔직히 얘기할게. 중간중간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래도 3등급을 커버하는 친구들도 있고 4등급을 커버하는 친구도 있는데, 거기서 등급 하나 두 개 올려 끌어올리는 거는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그 집중해서 끌어올리시라고. 알겠죠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근데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무슨 속이라고 여러분들? 아까 했잖아. 잠깐 봐봐. 아까 했잖아. 이게 x equal 1에서 불연속이지, 그치? 그럼 너도 불연속이지. 그건 몰라. 왜? 무슨 값이 씌워져 있어? 절대. 자, 만약에 너가 됐건 둘 다 연속이라고 하자. 둘 다 무슨 속이라고 하자? 연속. 그럼 네가 x equal 1에서 불연속이지, 그치? 그럼 너는 x equal 1 지점에서 얼마로 죽어야 되지? 0. 그러면 1 때려넣어봐. 누구 2가 빵이지? F2가 빵이지. 1 때려넣어봐. 누구 3가 빵이지? F3가 빵이지, 그치? 맞니 여러분들? 그런데 너도 무슨 연속 나올 수 있어. 잠깐만, 이 정도는 되나 우리만? 이 정도는 되겠지. 이거 무슨 쪽 방향으로? 얼마큼 밀어버린 거야? 마이너스 1만큼 밀어버린 거야, 그치? 맞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너가 1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네가 1이라면은 x가 얼마예요? 빵이어야 되지, 그치? 그럼 네가 1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인 거니까 너는 x equal 1에서만 지금 불연속이겠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빵 때려놔봐. 누구 빵이? 빵. 얼마여야 돼? 빵. 빵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야 무슨 속 나오는 거야? 그지? 그 작업을 하라고 할 것 같아.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F10에서 누구를 빼래? F1을 빼래, 맞죠 여러분들? 네. 자, 이제 따라와봐. 내가 좀 미리 틀어박았어. 그럼 첫 번째, 누구 원이 빵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이거 안에 누구 마이너스 1 없어? 그러면 얘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뭔가 x equal 1에서 p는 찍혀. 그래서 누구는 찍혀 여러분들? p는 찍혔는데, 이 1이 아닌 상황, 여기 있지 맞니 여러분들? 1이 아닌 상황에서 분모가 살아남아 있지, 그치? 그리고 분모가 빵 되는 시점이 1이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의 좌우측에서 예를 들어서 날라간다 쳐. 다시 뭐한다 쳐 여러분들? 날라간다 치죠. 그러면 확실히 누구 x라 얘들아? fx가 맞니 여러분들? x equal 1에서 무슨 연속이지? 불연속이지, 그치? 그럼 해봐. x축 방향을 얼만큼 밀 거야? 마이너스 이만큼 밀 거야. 그 다음 무슨 값을 씌울 거야? 절대값을 첫 씌워도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맞아 여러분들? 불연속 나오지, 그치? 네. x축 방향을 얼마만큼 밀 거야? 마이너스 이만큼 밀 거야. 밀면 이 1이 마이너스 1로 바뀌겠지, 그치? 네. 그럼 난 무슨 값을 씌울 거야? 절대값. 어차피 절대값 씌워도 양쪽에서 날아가 버리지, 그치? 네. 그럼 너도 무슨 연속 나와? 네. 불연속 나와. 남은 시점에서 다 연속이겠지, 그치? 네. 그러면 네가 무슨 연속이라면은, 잘한다. fx가 x equal 1에서 무슨 연속이면? 불연속이면. 맞죠 여러분들? 자, 해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밀었으니까 이게 0으로 변했지, 그치? 네. 그러면 너는 x equal 1 지점에서 연속이겠지, 그치? 네. 이게 0인 거니까 1은 이쯤에 있는 거니까, 맞니 여러분들? 네. 이해돼? 그럼 너는 불연속인 거지만, 맞죠 여러분들? 네. 절대값 누구 x 더하기 1? x 더하기 1. 맞아 여러분들? 너는 x equal 1 지점에서 무슨 속이야? 연속이야, 맞죠 여러분들? 납득하겠어? 네. 그럼 결론이 뭐야? 네가 불연속이잖아. 네. 근데 너는 무슨 속이잖아. 연속. 그럼 그 두 개를 곱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무슨 속이 나오려면은 연속. 여기다가 x 대신 얼마 때려박았을 때 예. 네가 0으로 죽어야 되지, 그치? 네. 그러면 절대값 누구 2가? 빵이어야 되지, 그치? 네. 어찌하는지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누구 2가 빵이야? 그러면 유사하게, 아니 우리 반은 다 적어. fx가 x equal 1에서 불연속이지, 그치? 네. 그럼 이 두 번째 거 절대값 누구 f 누구 더하기 2는 네. x 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2만큼은 이게 얼마 된 거야?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그치? 네. 그럼 너는 x equal 1에서 무슨 속이야 얘들아? 연속이야. 납득하겠어? 네. 그럼 결론이 뭐야? 1 때려박아. 절대값 누구 3가? 0으로 죽어야 되지, 그치? 네. 그럼 누구 3가 빵이어야 되는 거야?
두 개 나왔어. 지금 몇 개 나왔어, 여러분들? 네. 잠깐만. F2, F3인 거니까 E 아닌데, 그치? 네. 그럼 이 분자에 있는 3차식이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고? X, 아직도 안 돼. 몇 X 마이너스 2. 또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4 갖고 있어야 돼. 맞아, 여러분들? 근데 또 있지. 너가 불연속인 데가 있지, 그치? 네. 맞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가면은? 마이너스 1만큼 가. 맞아, 여러분들? 그럼 마이너스 1만큼 가면은? 절대값 F 누구 더하기는 마이너스 1로 가면은 얼마로 가면은 마이너스 1만큼 이게 0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럼 X 값이 얼마일 때? 0. 0일 때 무슨 연속이지? 불연속. 불연속이지,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너는 X equal 0에서 무슨 연속이야? 불연속. 맞아, 여러분들? 네. 아니, 옮겨봐봐. 이 함수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더하면 이게 x값이 0 돼버리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분명히 x 이퀄 얼마에서 불연속인 거야? 0에서 불연속인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런데 그 옆에 누구 x는? fx. fx는 x 이퀄 0에서 무슨 속이지? 연속이잖아. 봐, 이거 1이잖아, 그치? 네. 그럼 x 이퀄 0 주면 연속인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또 나오네? 누구 빵이 빵이야? 빵. 맞아, 여러분들? 그럼 또! 이제 해봐, 여러분 대답해줘야 돼. fx 더하기 2라는 애가 보였죠, 그치? 네. 그럼 x축방향으로 얼마큼 간 거지? 마이너스 2만큼 가면 이게 얼마가 된 거지? 마이너스 1이 됐지, 그치? 그럼 너는 x 이퀄 얼마에서 불연속인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거야.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네. 느낌 뭐지? 잘 봐. 너가 1일 때. 너가 누구일 때? 네. 그럼 넌 2지. 네. 넌 2지. 맞아? 네. 너가 1일 때. 넌 얼마지, 그러면? 3. 3이지, 그치? 그 다음, 너가 얼마일 때? 1일 때. 왜? 애초에 fx는 x equal 1에서 불연속인 거니까, 그치? 네. 그럼 너가 1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얼마일 때지? 0. 0일 때. 돼? 그 다음, 너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그때 x값 얼마지? 마이너스. 그치. 그런데 fx는 뭐라고? x 이퀄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무슨 속이지, 여러분들? 연속인 거잖아, 그렇죠? 맞아? 네. 그럼 결론 시작. f의 얼마고? 마이너스 1. 얼마여야 되는데? 0. 이거 분자 몇 차식이야? 3차식. 3차식이야. 근데 빵이 되는 지금 몇 군데나 있다고? 3군데. 아닌데? 네. 4군데나 있지, 그치? fx 이퀄 0 되는 지점이 몇 군데나 있어? 네 개나 있어. 맞죠, 여러분들? 이거 말이 돼, 안 돼? 네. 아, K1이 빵이 아니다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치? 네. 찍어. 너 어떻게 할래? 핸드폰 저기 있는데? 아, 형석이한테? 얼마 주기로 했어? 사이 공짜겠어. 아, 친구 사이에? 별명사 친구 사이에. 또 친구 사이 동방에 너 철저해야지. 이쪽으로 돼, 얘들아? 이쪽으로 돼? 네.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 20대 때 친구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80만 원을 빌려줬었거든. 어? 그러고 나서 그 새끼가 연락이 두절이 된 거야. 어? 3년 전에 연락이 왔어. 잘 사냐고. 그리고 진짜 미안했대. 만나서 소주 한잔 먹는데 돈 봉투를 주는 거야, 이렇게. 좀 다시 제기했나봐.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이전에 빌렸던 80만원. 그래서 야 됐다 이 새끼야 그냥 이랬더니 됐다 치워라 그랬거든? 야 그럼 굳이 밀어놓고 가는 거야. 집에 가서 펼쳐봤어. 200만원 이도로 했는 거야. 꿀? 그래서 그 이후로 가끔 만날 때마다 술은 그냥 내가 싸. 술은 내가 싸. 되게 고맙더라고. 되게 고맙더라고. 잘 돼서 좀 어느 정도 잘 돼서 나타나갖고 되게 고맙더라고. 아직 한 새끼 더 있어. 300만 원 빌려간 새끼. 오. 나타나겠지. 그런 기대로 살아야지. 500만 원 빌려. 자, 이제 K1이 얼마라고 하는 거지? 빵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K1이 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여기에 누구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잘 봐. 그럼 누구 마이너스 1은 날라갔어. X 마이너스 1.
이제 몇 차 함수 돼버리지? 2차 함수. 그게 연속이지. 네. 그럼 이제 그래프 상황이 빵꾸 뽕 맞니 여러분들? 네. 네가 1인데 어딘가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지, 그치? 네. 이게 이제 누구 X의 상태가 되는 거야? X. 납득하겠어? 네. 여전히 얼마에서? 1에서. 1에서 불연속이지, 그치? 네. 그럼 해봐. 앞선 결론에 따라서 맞지? 네. 이거 1에서 불연속이지, 그치? 네. 그럼 누구 2는 0이어야 돼? F2는 0이어야 돼? 맞아, 여러분들? 네. 유사하게 1에서 불연속이지? 네. 그럼 누구 3는 0이어야 돼? fx가 x equal 1에서 무슨 연속인 거니까? 두 연속인 거니까, 그치? 그럼 질문, 누구 2니까? x 대신에 2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긴 아니었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 찍어야 되지, 그치? 그럼 누구 2가 0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k2가 0이라는 거지. 동시에 누구 3도 0이라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너 k1도 0, k2도 0, K3로 빵? 분자 결정되지, 그치? 네. 시작, 누구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었지, 그치? 네. 그럼 날려버리면 누구만 남아?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만 남았어, 그치? 네. 선생님, 이상하잖아. 아까 여기도 점검했잖아? 잘 들어봐! 그러면, 절대값 FX 더하기 1은? 맞아? 이게 얼마로 바뀐 거지? X 곱하기 얼마큼 가야 돼?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지, 그치? 네. 그럼 너는 x equal 0에서 무슨 연속이야? 연속. 몰라. 왜 모르는 거냐면 아까는 서로 날라갔잖아. 아까는 서로 날라갔잖아, 맞지? 네. 거기다가 무슨 값을 씌워놓으면은 절대가. 이렇게 날라가잖아. 네. 그래서 불연속 확성 확실했단 말이야. 근데 무슨 값을 씌워놨을 때 절대가. 여기 와서 뽕 채워질 수도 있잖아. 만약에 fx가 fx 더하기 1이 x 이퀄 얼마에서? 0. 0에서 샷 빵꾸뽕 쌈 이게 빼기 p야. 이게 누구야 얘들아? 네. 빼기 p. 근데 이 점에 찍혀있는 게 p야. 이게 f 누구 더하기 1이야. 그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구분 값을 씌워버리면 얘가 어디로 와? 올라가 버리죠. 그치? 네. 그럼 또 태클 걸어야지. 아닐 수도 있잖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몰라, 맞죠 여러분들? 네. 모르니까 함부로 이렇게 싸지르면 되는데. 네. 안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이제부터 찾아가야 돼. 맞아 여러분들? 네. 찍어봐. 자, 이 문제를 마무리합시다. 이 문제를. 이 문제를. 그러면, 저 되지? 저 되지? 예. 기억해봐. 누구 빼기 1 갖고 있고? K. X 빼기 1, X 빼기 X 빼기 3은 지금 확실한 거야, 그치? 네. 맞아? 그럼 이제 FX 어떻게 된 거야? X 자, 보자. 그럼으로, FX가 일단, x 마이너스 하나씩 날라가 버렸지, 그치? 네. 그럼 분자는 누구 남았니? x 마이너스 2에 누구 마이너스 4? x가 뭐가 아닐 때? 네. x가 1일 때는 누구니? p이지? 그지? 네. 그럼 fx 그려보자. 잘 따라와. 잘 따라와. fx가 일단 어디하고 어디에서 만났지? 미랑성에서.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2하고 3이야. 맞아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는 1에서. 1에서는 빵꾸 뽕이지? 네. P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얘 봐봐. 굽혀서 분명히 무슨 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 X축 방향으로 얼마큼 밀어버린 거지. 그런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얘들아, 이 점은 어디로 와? 1. 1로 오고 이 점은 어디로 와? 2로. 그림이 왜 이래? 죄송. 1, 2, 3.
이게 누구 X다? 그럼 F X 더하기를 볼까? 2점은 1로 오지, 그치? 네. 2점은 1로 왔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치? 네. 그런 다음 무슨 값을 씌우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절대값이고 더하기이다, 여러분들? 됐어. 그럼 여기 밑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됐겠네, 그치? 네. 여기가 얼마였고 네. 1, 2 얼마였어, 여러분들? 네. 그런데 여기 x 이퀄 제로점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빵꾸뽕이야. 돼? 네. 자, 그랬을 때 곱해서 다시 뭐해서 여러분들? 무슨 속이래? 잘 따라와봐. 이제 마무리할게. 다 끝났어. 아유 이놈의 조상겐세이. 에이. x 콜 제로 지점에서 누구 지점에서? 제로. 너 연속이지. 네. 너 x, x equal 0 지점에서 불연속인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x equal 0 지점에서 네가 얼마로 죽어요? 0. 0으로 죽어요, 연속이잖아. 네. 근데 0으로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여기서 분명히 무슨 속이야? 연속이지만 f 누구는 여러분들? 빵은 나빵이지, 그치? 네. 그지? 네. 그런 거니까 너가 만약에 x 이퀄 제로 지점에서 빵꾸 뽕 돼버리고, 맞죠 여러분들? 네. 즉 절대값을 씌워서 엇받쳐 올렸을 때, 맞아요 여러분들? 네. 어딘가 P가 와서 달라붙지 못했다면, 맞니 여러분들? 네. x 이퀄 제로 지점에서 연속 나 불연속 나? 불연속.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치? 네. 무슨 속이어야 돼? 불연속. 아, 여기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그냥 여기였다면 너도 그냥 여기인 거지, 그치? 네. 그럼 x 이퀄 1에서 불연속 나 fx가 안 나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야? p가 있었다는 얘기네. 그 p가 절대값 쓰면서 위로 엇받쳐 올려서 왔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건 애초에 어디서 온 거야? 이 점이 여기서 온 거지, 그치? 그럼 x 이퀄 1일 때 너도 이쯤 어딘가 p를 맞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얘들아 1 찍어봐. 이거 몇 콤마에? 1콤마. 1 찍으면 얼마 나오니? 2 나오지, 그치? 네. 이게 1콤마2가 나왔다고? 그럼 너의 y좌표도 얼마가 나왔다는 거지? 2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러면 p가 얼마였다는 거지? 마이너스 2였다는 거지, 그치? 마지막 마무리 쳐보고 싶다. 그래서 누가 결정됐으니까 여러분들? 네. p 결정됐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게 누구 텐? 이거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조금만 상수에서 생각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F10이라고 하는 건 위에 박아야 되겠네, 그렇잖아? 네. 그 다음에 누구 1, 여러분들? 네. F1은 P가 마이너스 2겠지, 그치? 네. 이유계산 맡겨도 되겠죠? 네. 되겠죠? 잠깐만, 목요일까지 숙제가 10, 원래 오늘 숙제가 10번까지였죠, 그렇죠? 네. 10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삼각함수 이제 삼각함수 내일 꼭 프린트 다 풀어야 돼. 밖에 안 돼요. 몇 문제예요? 자, 다시 문과 내일 몇 시? 12시, 그 다음에 입과 몇 시까지? 11시, 내일 봬요. 누님 아까 문자 찍었니? 지금까지 찍어라. 내일 봐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